한국의 여섯 명의 선수가 도전을 했는데 그 케어스에서 이겨서 특징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최승석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임진욱 선수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기 잠시 소개가 되고 왔습니다. 먼저 홍코너입니다. 검은체육관 소속 임진욱 선수죠. 56.5kg 18.8승 2KO승 5패 5승부 대개토 한국 한단급 차기 18전 8승 5패 3무 임진욱 선수입니다. 네, 임진욱 선수죠. 네, 벤턴급 챔피언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경량급에도 기대주고요. 네. 정코너 네. 김킹복싱 체육관 소속 최승석 선수 58.8kg 19전 최승석 선수는 6회 여승 3패 105장이라고 해도 뭐 과연 할 정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이 그 7년 만에 그 링에 올라오는 최승석 선수인데 네. 그 왕성하게 그 활동할 때는 한국 챔피언 또 파바 챔피언 동양 네. 챔피언을 역임했던 그러한 그 테크닉이 좋은 선수였었어요. 신구 강자의 대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2010년도에 마지막 경기를 그 일본에서 패한 이후에 네. 지금 은퇴를 했다가 네네. 다시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링에 그 컴백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또 어제 그 개최장도 최승석 선수가 그 1kg 800g이 오버된 상태에서 지금 네. 그 핸디캡으로 그 10원수 임진욱 선수는 8원수 글러브를 띄고 네. 최승석 선수는 10원수 지금 글러브를 띄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차이가 좀 있죠. 네. 자, 패럭급 경기 임진욱 선수, 최승석 선수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8라운드 경기인데요. 자, 1라운드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최승석 선수는 그 현역 시절에는 굉장히 그 테크닉이 좋은 네. 그런 그 공투를 잘하는 선수였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경기를 패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이제 7년에 올랐는데 역시 뭐 체중을 제대로 그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체적인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등에 올라온 그런 상태인데 과연 최승석 선수가 그런 어떤 불리함을 딛고 네. 임진욱 선수도 상승세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진욱 선수를 맞아서 어떤 또 복귀전을 펼칠 것인지 이 부분을 눈여겨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진욱 선수는 뭐 예탈 특별한 뭐 18번이라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끈기 있는 그런 그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임진욱 선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다음에 그 동양 타이틀 매치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자격이 주어지고요. 특히나 그 어제 그 일본에서 패배고 그 동양 타이틀 매치를 그 한국의 노자명 선수가 도전을 했는데 그 케어스에서 이겨서 특징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최승석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임진욱 선수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기 잠시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안 그렇죠. 된다는 FBA의 판단인데요. 그렇죠. 네. 1라운드에 경기를 조심히 중단을 시켰어요. 네. 네. 자, 최승석 선수가 2대8로 또 공격을 선물지도 못하면서 네. 바로 경기가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공식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최영식 주심이죠. 네. 1라운드 그 연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기를 중단을 시켰는데요. 그 임진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대비해서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그 쉽게 끝나서 좀 임진욱 선수의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KO로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51초 1분 52초 승리한 임진욱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욱 선수가 아무래도 임진욱 선수는 꾸준하게 훈련을 해왔던 선수고요. 네네. 최승석 선수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7년 만에 그 링에 복귀를 그 했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서 이상호 해설위원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최승 선수가 어떤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힘들었어요. 네. 주심이 경기를 더 이상 네. 수행할 수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패더급 경기 임진욱, 최승석 선수의 대결은 임진욱 선수가 1회 KO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